전 세계에 계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목사님께서는 중미에 이은 미국 시선 CLF까지 마치시고 한국에 오늘 귀국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나라를 불리우던 미국에서도 이제는 기독교 인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이번 CLF가 미국 기독교계를 소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편만케 하시는 기쁜 소식과 함께 오늘 굿뉴스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4월 첫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전국에 봄꽃이 만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란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주였습니다. 봄에 핀 꽃같이 크고 작은 복음의 소식들도 곳곳에서 만개하며 우리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는데요. 생명력 넘치는 이 봄의 한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멕시코에서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2024 중남미 부활절 수양회 및 CLF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중남미 13개 국가에서 성도 및 목회자 3천여 명이 참가했고 후스토 시에라 대학교 오디토리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가 열려 5천명이 관람했고 부활절 당일인 31일에는 2024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멕시코 및 여러 나라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함께했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뤄진 영원한 속죄에 대해 전했습니다. 2024 CLF 월드 컨퍼런스가 4월 1일부터 나흘간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됐습니다. 미국 포함 30개국 국적의 목회자 2천여 명이 참석했고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CLF 엑스포, 서밋 포럼, 임파워먼트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하루하루 펼쳐졌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교회 댄스팀 멤피스 벨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강사 박옥수 목사는 성경 곳곳에 담긴 죄사함의 복음과 목회자들의 사역을 이끌 정확한 믿음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 CLF 월드 컨퍼런스는 언어와 국가, 교파와 교리를 뛰어넘어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강화하고 목회자들 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 해외 각 교회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수양회 및 특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아순시온 교회를 포함 7개 교회가 수양관에 모여 부활절 수양회를 치렀습니다. 아프리카 레소토 교회에서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에티오피아 남피련 선교사를 초청해 개척 후 첫 번째 부활절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케냐에서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베냉 기쁜 소식 코토누 교회 김성환 목사를 초청해 부활절 수양회를 진행했습니다. 모이 스타디움을 대관해 열린 수양회에는 총 4천여 명이 참가했고 현지 사역자 워크숍이 동시 진행됐습니다. 루안다 키갈리 교회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활절을 기념하는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키갈리 교회 성도들은 하루 동안 전도 훈련 워크숍, 주제 강연 등 복음 전도와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각 교회에서 진행된 부활절 수양회 및 특별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고 새로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 기쁜 시간이 됐습니다. 부활절 주간을 맞아 대만과 미얀마, 에스와티니 지부가 부활절 칸타타 공연을 펼쳤습니다. 대만 지부는 지난 26일부터 30일 대만 전 지역 성당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펼쳤고 에스와티니 지부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교회 예배당에서 미얀마 지부는 31일 양곤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칸타타를 관람한 관객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는 듯한 무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각 지부들도 칸타타를 계기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나이지리아 IYF 지부는 오요주에 있는 아자이 대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의 정식 과목 승인 및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국 월드캠프 총장 포럼에 참석했던 티모시 총장의 요청으로 올해 3월 아자이 대학에서 마인드 교육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또한 교육학장은 마인드 교육이 나이지리아 전역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함께 일하길 바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이지리아 IYF는 마인드 교육의 정식 과목 승인 및 수업 진행을 계기로 더 많은 나이지리아 청소년들이 변화의 소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0일 태국 IYF는 해외봉사 지원자들을 위해 해외봉사 1일 체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대륙별 7개 부스로 꾸며진 컬처 엑스포를 비롯해 마인드 강연과 그룹 미팅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또한 선배 단원들의 경험담은 실질적인 해외봉사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태국 IYF 김학철 지부장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태국 지부는 앞으로 4월과 5월 두 차례 합숙훈련 후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는 4월 정기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매주 구역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원들이 초청한 가족 및 친척, 회사 동료 등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동부산교회 담임 신건아 목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고 2부 시간으로 신앙상담 자리를 마련해 다과를 나누며 신앙의 문제와 삶의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동부산교회 성도들은 구역 집회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을 맞아 각 지역교회에서 부서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기쁜 소식 한밭교회는 3월 29일부터 1박 2일간 청년회 워크숍을, 부산 지역에서는 청장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한밭교회 청년회는 액션러닝과 스캐빈저 헌트 등 프로그램에 이어 담임 조규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산 지역 청장년 워크숍에서도 체육활동 및 다양한 공연, 그리고 부산대연교회 김기성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리란 믿음을 나눴습니다. 부서별로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올 한 해 각 교회에 힘있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30일 기쁜 소식 인천교회와 양국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회에서는 대학부의 주관으로 인천대공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포함한 60여 명의 외국인이 사진 콘테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했습니다. 양국교회에서는 양국군에 거주하는 원어민 교사와 유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어 교실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회와 양국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성경 세미나 및 부활절 칸타타에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오후, 기쁜 소식 안산교회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꿈꾸는 교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산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구원받은 가족들과 성도들의 지인, 다문화 이웃, 교회 어린이들이 초청한 친구들이 도서관을 가득 채웠고, 편지윤 강사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문화를 복음과 연결해 강연했습니다. 안산교회 주일학교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인근 지역 어린이 및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0일 저녁, 기쁜 소식 정선교회는 정선 군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 같이 놀자 마인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음의 소통과 교류를 배울 수 있는 마인드 레크레이션과 강연 등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선교회 측은 4월 13일 정선에서 열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 공연에도 참석자들을 초청했다며 앞으로 꾸준히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부터 1박 2일간 전북 지역 대학생 및 청년회 MT가 있었습니다. 행복 속에 잠들고 소망 가운데 눈을 뜬다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Q&A, 레크리에이션, 부안 채석강 구경과 야외 활동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기쁜 소식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는 청년들이 올 한 해 복음의 도구로 힘있게 활동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세계 각국에서 해외 봉사를 하고 돌아온 22기 단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2024년 전북 지역에서 일어날 복음의 일에 함께 달려갈 대학생과 청년들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지난 30일 경상남도 합천군 압곡동 장팔리 초기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62년 전 박옥수 목사를 통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성도들은 압곡동 교회와 제실, 장팔리를 들렀고 그곳에서 배고픔과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지킨 박옥수 목사의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약속의 씨앗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전국 실버대학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해 금바다 실버대학과 인천 러시아권 실버대학이 4일과 5일에 연이어 개강했고 서부산 실버대학과 태백 실버대학은 1박 2일 일정으로 숲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산청교회는 지난 31일 제2회 효잔치 한마당 행사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실버대학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실버들이 활기를 되찾고 참된 행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Everyone, the important thing is 똑같은 사물을 봐도 여러분 보는 하는 눈 달라요. Even though you're looking at the same thing, your eyes to look at it and God's eyes are different. 여러분의 눈으로 본 그 말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Not believing what you see with your eyes, but believing the word of God is what it means to believe.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When you look at yourself with your own eyes, you're a filthy, dirty sinner.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 But if God says you're justified, it means you are righteous. Amen. Amen. Amen, 돼요. Amen, everyone. 예,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엄난 더러워도. No matter how evil, filthy, lustful you may be.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If God says that you are righteous, you are righteous. 아니, 거룩하면 거룩한 거예요. If God says you are sanctified, you are holy. 그 학생이 막 다 죽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And that young man had called me saying he's on the verge of death. 내가 I asked, could I talk to John Choi on the phone? John, it's Pastor Park. He's on the phone. I asked him, John, can you hear my voice? Yes, Pastor. You've been stung by an African scorpion. They say you're dying. Listen to me carefully. The Bible says,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네가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For you to get new strength, you have to look to God. 이해가요? Do you understand? 그렇죠. Right?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I have an iPad. 여행하다 나오면 그 아이패드가 다 이제 전기가 다 떨어졌어. You know, if the iPad runs out of battery, 그럼 아이패드 아무 일도 안 해요. Then it can't do anything. 근데 이제 전기 배터리로 연결시키면 But if I connect the battery to the power, 저 아이패드 다시 살아나요? The iPad comes back alive. 맞아요. Is that right?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Jesus is the resurrection, he is the life. 예수님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면 When you become connected with the heart of Jesus, 손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It's not hands being connected. 몸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It's not the body being connected. 마음이 연결되면 But if the hearts become connected, 같은 마음이 돼요. And you become the same heart as Jesus. 예수님 역사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Then the works of Jesus will happen exactly so in your life. 이런 방법으로 죽어서 사는 걸 많이 봤어요. In these ways, I saw many people on the verge of death coming back to life. And I saw it many times.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죄가 있고 없는 건. So whether you have sins or not. 내가 나를 보니까 난 거짓말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도둑질도 난 죄인이야 그래요. When you look at yourself, you say, "Oh, I drank. I committed theft. I committed sins. I must be a sinner."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But God does not say that. 얘는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No matter what sin you may have committed. 이제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Because Jesus died for your sins. 씻어졌어. He says you are washed. 의로워. You are righteous.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When you accept that word of God. 모든 사람 죄를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For all have sinne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또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누가 뭐라 해도. No matter what anybody else says.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If God says you are justified, you are righteous. 누가 뭐라 그래도. No matter what anybody says. 아무리 엄나로 죄를 지어도. No matter what lustful, what sinful you are.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 If God says you are sanctified, you are holy. 그런데 내가 거룩한지 보면은. You look at it yourself. Am I holy?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어 난 거룩하지 않아. I drank. I stole. I committed sins. I'm not holy.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That's how most people think.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But God does not say so.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한 영원히 온전케. For by one offering He hath perfected forever them that are sanctified. 베드로와 성전 올라가다가 안전병이가 구원하는 거야. Peter and John on their way up to the temple, they saw the lame man begging. 그래 베드로가 그저 그
안전병에 뭘 좀 주라 아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And Peter wanted to give the lame man something, but he didn't have anything. 베드로가 말했어요. So Peter said, 우리를 쳐다봐. Look on us. 뭘 주려고 쳐다보는 걸 쳐다봤어요. Oh, you want me gonna give me something? Why do you want me to look at you? 난 은과금은 없어. He said, silver and gold I don't have. 내가 뭐 나사렛 예수가 있어. But I have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Walk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그 병자가 어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셨어요. The lame man said, "What? Jesus tells me to walk, so he got up and walked."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는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해. You decide everything with your judgment of what you see. 예수 십자에 못 박이 우리 죄를 사했지만은. Even though Jesus died on the cross and forgave our sins. 내가 볼 땐 죄인인 것 같은가. 자꾸 나쁜 짓도 하고 뭐 거짓말도 했으니까. In your own eyes, you think that you're a sinner because you've done bad things. You committed sins.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No matter what sinner you are in your own eyes.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If God says that you are justified, it means you are righteous.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God does not lie.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십자에 못 박혀 죽었고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제가 씻어진 거예요. And the blood he shed on the cross has washed away your sins.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When you look at yourself 한 평생 바라보면 어렵다 소리 못 해요. Your whole life you'll never be able to say you're righteous. 여러분 보는 판단을 버리고 Throw away your own judgment of yourself.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And rather believe the word of God. 내가 더럽고 You're dirty, 악하고 evil, 추하고 filthy, 거짓되고 deceitful, 가늠하고 You committed adultery, you stole. 더러운 놈이죠. Yes, you are dirty. 그러나 But 하나님이 의롭다면 If God says you're justified, 의로운 거예요. You are righteous.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The reason your faith lags behind.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된 뒤에 죄를 안 지을 때 그때 의롭다 하려고. When you've become good and well and don't commit sins anymore, that's when you want to say you're righteous. 그런 사람 다 지옥 가요. All such people go to hell. 한 평생 안 돼요. Their whole life it'll never happen. 믿었을 때. But it's when you believe. 예수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That's when the power of Jesus appears in you. 믿었을 때. When you believe. 예수의 거룩함이 나를 장악하고. The holiness of Jesus conquers you. 의로움이 나를 지배하고. And the righteousness of Jesus conquers you.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And the power of Jesus rules you.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That's what you have to believe in your heart. 내가 거룩한 걸 보고 믿지 말고. Don't believe upon seeing that you become holy. 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해요. Yes, I'm filthy, dirty, evil, and lustful.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But if God says that I'm justified, I am righteous. 다시 아멘. Once again, amen. 여러분 볼 때 추해요. You're filthy in your eyes. 이 병자 볼 때 자기는 못 걸어요. This sick man, he cannot walk in his own eyes. 이러다 걸어가라. In the name of Jesus, rise up and walk. 걸어가면 되겠네. Well, then I can walk then.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That is the heart of God.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When he does not have the heart of God. 걸어가라고 했는데. And he was told to rise up and walk. 걸어갈 때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서 걸어가는. But this man was able to rise up and walk by the heart of God. 그럼 여러분 거룩하게 돼. It has made you holy.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어요. Many people today believe in their own thoughts rather than the word of God. 내가 도둑질하고 When I steal, 거짓말하고 I lied, 간음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I committed adultery, I committed many sins.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But if God says that you are righteous, you are righteous. 내가 보기에 깨끗해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You are not righteous because you are clean in your own 내가 eyes. 내가 볼 때 더럽지만 You are dirty in your own 하나님이 eyes.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But if God says you are righteous, you are Don't believe what you see. Believe in the word of God. That's what true faith is. 중남미에서 부활절은 세미나 산타, 일명 거룩한 주간이라고 불리는 대명절입니다. 지난주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에서는 부활절 콘서트 및 칸타타, 그리고 2024 세계 부활절 연합 기념 예배로 더욱 특별한 부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참된 의미를 널리 알린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 방문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부활절을 맞아 진행된 박옥수 목사의 북중미 4개국 선교 방문. 코스타리카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과 멕시코를 방문했다. 27일 산토 도밍고 공항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 약 10여 년 만에 방문을 환영하며 오랜 친구인 힐베르토 세루제 전 산티아고 시장이 박옥수 목사를 맞이했다.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고문과 함께하는 VIP 만찬이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 여러 정부 인사들이 동석한 가운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며 예수님과 마음의 손을 잡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박 목사를 환영하며 앞으로 함께 협력할 뜻을 밝혔다. En relación a la intervención del doctor Oxu Park, ha sido una excelente intervención porque además nos recuerda primero lo que fue el sacrificio de Jesús y todo lo que vino a hacer aquí a este mundo para redimir los pecados de todos nosotros. 저녁에는 수도 산토 도밍고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마하나임 교회에서 특별 예배가 진행됐다. 에세키엘 몰리나 담임 목사는 2018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국가 조찬 기도회와 매해 마하나임 교회가 주최하는 6만 명 규모의 신년 맞이 행사를 계기로 꾸준히 교류해 왔다. 3천 개의 객석이 가득 찬 가운데 페이스북과 유튜브, 도미니카 공화국 제1회 기독교 방송국인 CLO TV를 통해 예배가 생중계됐다. 도미니카 새소리 음악학교의 합창에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독주와 듀엣, 합창까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거룩하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복음을 외쳤다. El mensaje que predicara nuestro pastor Oxu Park el mensaje que nosotros sustentamos porque es el sacrificio que hizo Cristo en la cruz del Calvario y la validez de la sangre de Cristo, la liberación por a través de la sangre de Cristo, del sacrificio del Señor que nos compró y nos hizo parte de su reino. Me gustó estar aquí, ver el coro Gracia, también al pastor disertando sobre algo tan interesante que es la salvación. Ese sacrificio de Cristo en la cruz del Calvario por nuestros pecados, para redimirnos, para darnos perdón, para darnos salvación, es algo inigualable, es algo especial, ese amor de Él, por eso le doy a nosotros. 다음 날인 28일 새벽, 이사벨 델라크루즈 하원 의원과의 면담으로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됐다. 이사벨 의원은 2018년 제1회 도미니카 공화국 조찬 기도회를 계기로 여러 정부 행사에 IYF를 초청하며 교류해왔다. 이날 면담에서 박옥수 목사는 이사벨 의원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자 의원은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확신하며 답했다. Lo que hablé con el pastor Park nos libera al sentir que Jesús ya pagó por nuestro pecado. Anteriormente entendíamos y vivíamos con la culpa y con la angustia de creer que todos los días estamos pecando y que todos los días tenemos que estar pidiendo diariamente perdón. Pero según pude entender en la prédica del pastor ya Jesús pagó por nuestro pecado entonces somos liberados y somos justificados ante él le damos las gracias a Dios por tener aquí en República Dominicana al pastor Oxu Park bendecido a la República Dominicana por él estar aquí ojalá que puedan venir pronto 오전에는 도미니카 교회 성도들이 약 10여 년 만에 박옥수 목사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직접 만났다. 따뜻한 환영 속에 간증과 찬양으로 가득 채워진 예배.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아름다운 노래로 성도들을 감동시켰고 박옥수 목사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CLF 목회자 100여 명이 박옥수 목사를 만났다. 로마서 3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했고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신앙과 사역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박옥수 목사는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한 명쾌한 답변을 안겨주었다. Yo estuve en la conferencia con el pastor Park
y su enseñanza acerca del pecado me impacta mucho, sobre todo aprendí algo que yo no veía de esa forma antes, sobre el perdón del pecado acerca de la sangre preciosa de Jesucristo. Y siempre estamos pidiendo perdón, Señor, pero ahora aprendí, tengo que decir gracias, Señor, por su perdón, porque por la sangre de Jesús nuestro pecado fue pagado en la cruz del Calvario. Es una gran bendición para mí. 저녁에는 대형 교회인 엘림 교회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콘서트와 CLF 컨퍼런스가 열렸다. 직접 마중을 나온 엘림 교회 부담임 후안 카스티오 목사는 10여 년 전부터 엘라셀을 통해 박 목사의 설교를 들어왔다며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합창곡들로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전달했다. 이어 단에 오른 박옥수 목사는 성경에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이 있다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었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 Entender que uno siempre creía que era pecador y no entendía bien que mediante la muerte de Cristo esa sangre preciosa nos ha hecho justo delante de él porque el sacrificio de Cristo en la cruz fue para eso, para que librarnos nosotros del pecado. Es decir, me concienticé más de que no soy pecadora, sino justificada. Y del mensaje yo he aprendido que Cristo, ¿verdad?, nos justificó por medio de su sangre y que aunque nosotros hayamos pecado, ¿verdad?, ya Cristo pagó por el pecado, pero aún si vuelvo a pecar, abogado yo tengo para con el Padre a Jesucristo el justo. Creo que el mensaje es el mensaje que nosotros debemos tener y para poder evitar también las acusaciones del diablo y acusaciones propias de que nosotros muchas veces hacemos a través del pensamiento. Quiere decir que todo muy bien, gracias a Dios, y el mensaje llegó al corazón de las personas y eso es lo más importante, que muchas personas también recibieron a Cristo como su Señor y Salvador. 약 10여 년 만에 재성사된 박옥수 목사의 도미니카 공화국 방문. 능력 가득한 복음의 메시지가 도미니카 온 땅에 전해지며 새로운 소망을 심었다. 29일 세 번째 나라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 박옥수 목사가 도착했다. 박 목사는 사흘간 중남미 13개 나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2024 중남미 부활절 수양회 및 CLF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약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멕시코의 후스토 시에라 대학교 오디토리움에서 개막식이 진행됐다. 코스타리카 댄스팀과 멕시코 댄스팀의 문화 공연이 열기를 더하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는 개막식을 감동의 물결로 장식했다.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눈처럼 희게 씻겨졌다는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길 당부했다. 행사 후에는 파나마의 에르가르도 포레로 전 국회 대행의원과 제랄드 쿤베르바치 파나마 시티 산미겔리토 전 북구청 시장이 박 목사와 면담했다.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Sí, mire, le compartí hace poco al pastor Oso Park mi convicción de que la manera o la forma como él está proyectando esta verdad, porque es una verdad bíblica, no es algo que él ha inventado, le da mucho peso a este principio que se encuentra en la Biblia, que es que somos justificados por la fe. La gran verdad, y tengo que confesarlo, la mayoría de los cristianos lo aceptamos, pero no lo vivimos. Es decir, nos sentimos, creemos, sabemos que Jesucristo murió por nosotros en la cruz del Calvario y que por su sangre nos justifica, pero no lo vivimos, no estamos convencidos de eso. Y la forma como el pastor Oso Park, con esa convicción, nos ha abierto los ojos, creo que es necesario, ¿no?, que se predique con esa contundencia, con esa credibilidad, con esa confianza, que realmente somos justificados y que realmente no debemos ni siquiera mencionar que somos pecadores porque ya Cristo nos hizo salvos por su sangre.
이번 중남미 부활절 수양회와 함께 진행된 CLF 컨퍼런스에는 멕시코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까지 총 4개국에서 1,300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멕시코 국가기도의 날 회장 벤하민 로멜리 목사, 멕시코 목회자연합협의회 회장 오세아스 팔라우 목사 등 각 나라 주요 교단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더욱 빛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에 목회자들은 기뻐하고 환호하며 앙코르를 연호했다. 박옥수 목사는 백부장 고넬료부터 시작된 이방인의 때에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 La predicación fue algo excelente. Para todo lo que he escuchado, sin duda alguna está basado en la Biblia y eso hace que tenga un fundamento cierto. No hay manera de decir que no. Y caminar junto con el Ministerio de Buenas Nuevas, sin duda alguna, ¿no? Escuchamos algo que es cierto y creo que su manera de compartirlo llega al corazón y al espíritu de cada uno de nosotros y nos mueve y nos anima el Espíritu Santo a continuar con este mensaje. Si el mundo escucha eso hoy, el mundo es liberado de toda su carga de culpabilidad. El poder especial en el mensaje del Pastor Park es ese, que nosotros hemos sido liberados de nuestros pecados y que hay salvación. El mensaje más poderoso que nos fue inculcado para que lo compartamos ahora se está haciendo a través de Misión Buenas Nuevas y es un privilegio participar de este mensaje y escuchar al siervo de Dios compartirlo. Creo que nos llena de gozo, pero también nos impacta con un reto, continuar nosotros ahora compartiendo ese mismo mensaje a nuestra sociedad. 저녁에는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대표 공연 중 하나인 부활절 칸타타가 펼쳐졌다. 멕시코시티 시민들과 부활절 수양회 및 CLF 참가자들까지 약 5천여 명이 오디토리움을 가득 채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세히 기록된 성경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장면이 무대 위에 펼쳐졌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부활절 칸타타는 섬세한 연기와 노래, 수준 높은 음악과 극적인 연출로 몰입을 더했다. 그리고 이어진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자 능력이 됐는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설명했다. Bueno, estoy muy agradecida con Dios y con el pastor Oxu Park y con el coro Gracias, por supuesto, porque siempre es un espectáculo inmenso y realmente estoy muy agradecida porque ese espectáculo, bueno, ni de Broadway, o sea, realmente es un espectáculo muy grande el escucharlos cantar, de verdad, hasta siente uno vibrar el corazón, realmente es un espectáculo inmenso. Y bueno, de la prédica realmente siempre, siempre, siempre es un gozo, es alimento a nuestra alma, es alimento que verdaderamente Dios nos da, que es una gracia, que nosotros tengamos la oportunidad de estar aquí presentes y la verdad es que no hay otra cosa que escuchar al pastor Oxu Park, que siempre nos transmite esa seguridad y reconfirmar que por la gracia del Señor nosotros alcanzamos el reino eterno y que estaremos y que nos queda, o sea, me queda claro que estaré yo en la gloria con el Señor. Y con respecto a hoy el pastor Oxu Park compartió, ¿no?, el evangelio, pero una cosa se me quedó muy muy grabada: desechar nuestro pensamiento y solo aceptar la palabra, porque realmente, como él dijo, la palabra no es de él. La palabra que él expone es la palabra que él ha visto en la Biblia, la palabra que Dios le ha mostrado a través de la Biblia, a través de la lectura. Por eso me quedo muy satisfecho, ¿no?, de este retiro de Pascua. Y si pudiera resumir en una sola cosa, me quedo con desechar mi pensamiento y solo aceptar la palabra que Dios revela a través de la Biblia. Por eso estoy muy agradecido y doy gracias a Dios, ¿no?, nuevamente por el coro Gracias, por el pastor Oxu Park y por la iglesia Misión Buenas Nuevas. 박옥수 목사가 멕시코에 방문하는 동안 디아나 코스티아 멕시코 게레로주 후아날 에스쿠데스 시장과 훌리엣 페르난데스 게레로주 하원의원, 마누엘 아뇨르베 연방 상원의원, 니카라과 생수해강 교단 설립자 오말 두아르테 목사 등 멕시코 및 여러 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부 인사들이 박옥수 목사와 만나 신앙 상담을 나눴다. 박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는 복음을 전했고 상원의원 등 면담자들은 전 세계에 정확한 믿음을 전하는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A ver, fue muy claro, ¿no?, el mensaje que nos dio, y que nosotros no somos pecadores, que hay muchos pastores o muchas iglesias, no necesariamente cristianas, que siempre nos señalan de que somos pecadores, pero para eso falleció Jesucristo en la cruz, para quitarnos los pecados. Entonces tenemos que partir de esa base para entender cuál es la cristiandad, cuál es la Pascua, o sea, cuál es la paz, cuál es el fortalecimiento espiritual, cómo podemos salir adelante en familia y no siempre estar cargando un pecado que ya hubo quien falleció por nosotros. Y en ese sentido, vamos a decirlo en español, nos pavimenta el camino, ¿no?, para la tranquilidad y la paz espiritual que necesitamos todos.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 31일 오전 한국 기독교 연합 KCA가 주최하고 범세계적 목회자 단체인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가 주관하는 2024 세계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곳 멕시코에서 열렸다. 박옥수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한 부활절 수양회 및 CLF 컨퍼런스 일정과 함께 진행되면서 멕시코 및 여러 나라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됐다. 니카라과 생수회관 교단 설립자인 오말 두아르테 목사의 대표 기도, 페루 기독교 목회자 협회 회장 다니엘 베가 목사, 코스타리카 기독교 협회 회장 로날드 바르가스 목사, 멕시코 치아파스 기독교대학교 총장 세살 세라노 등 중남미 교단 목회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찬송들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다. 박옥수 목사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효과는 영원하다며 우리의 죄사함 역시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복음을 힘차게 전했다. Sí, hemos escuchado una vez más el cierre del culto de Pascua al pastor Oso Par siempre con el mensaje de salvación y enseñando que el Señor vino también por los gentiles. Él murió por todos en la cruz de Calvario. Cornelio era gentil y Pedro lo consideraba como judío, que eran inmundos, pero el Señor le mostró que lo que limpia el Señor no se puede llamar inmundo. Un mensaje poderoso para la gloria del Señor y creo que el pueblo lo recibió. Y vamos a seguir manteniendo esta relación de amistad con el Ministerio Buena Nueva y enfocado en la predicación del Evangelio para ganar las naciones para Cristo. 중남미에서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불리는 부활절.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과 그가 전한 복음은 왜 부활절이 거룩한 주간인지 그 참된 의미를 하나하나 마음에 심어주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중남미 전역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7만석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소망으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성도들. 지난 3월 박옥수 목사님의 방문과 더불어 또 한 번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3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CLF 그리고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준 코트디부아르 선교 방문 소식. 오늘은 코트디부아르 기쁜 소식 아비장 교회 이정도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이정도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여기 한국은 정말 이제 봄꽃이 만발합니다. 벚꽃, 또 노란 개나리, 각각. 코트디부아르에는 좀 사계절이 없지요, 아프리카여서. 예, 네, 조금 많이 덥고, 좀 덜 덥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강남교회는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은 뒤에 우면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어가지고 꽃밭에서 지금 저들이 이번 주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코트디부아 또 이정도 선교사님 이렇게 뵈면은 옛날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요.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처음 이렇게 가서 코트디부아를 또 방문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코트디부아가 나라가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내전으로 인해서 막 곳곳에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막 경계를 하고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코트디부아에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어려움도 많았지요. 예. 그때 내전 때에 목사님께서 빨리 코트디부아를 떠나라 나오라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함께 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지키면서 코트디부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선교회와 또 종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심어주고 그 후에 코트디부아가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로 제가 기억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그 선교사님과 만나서 이런 또 귀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박 목사님 그 코트디부아 방문을 하셨는데 매년 거의 코트디부아 방문하시지요? 예. 근데, 예, 목사님. 예, 이번에 코로나 예약으로 계속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목사님께 방문하시는데 선교사님과 또 코트디부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아, 네. 저희 형제자매들 마음 속에 목사님이 크니까 항상 이제 목사님 오실 때마다 형제자매들 마음 속에 야 이번에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목사님 오실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병에서 놓이기도 하고 또 아이를 못 가지던 분들이 또 아이를 가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또 그래서 벗어나기도 하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묶여있던 곳에서 벗어나고 그런 감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형제 자매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교회가 코트디부아에 세워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02년 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2022년이 흐른 시점인데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는데 물론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고 또 정말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아버지에게 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항상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또 처리가 들고 난 다음에는 또 부모님이 또 안 계시니까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자랄 만큼 자랐는데 시간이 지난 만큼 지났는데 우리도 좀 목사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네.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럼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리려면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겠냐. 옷을 해드릴까? 아니면 가방을 해드릴까? 아니면 신발을 사드릴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있던 의견들이 나오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늘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온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한 같이 모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버스를 사람을 보고 버스를 빌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믿음으로 버스를 빌려놓고 얼마를 몇 명을 이제 분들을 모시고 오겠다고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버스를 빌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그렇고 또 아비장에도 그렇고 형제자매들이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우리가 목사님께 드리자.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 네. 그래서 진짜 온 저희들이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3월 8일 저녁에 거의 이제 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모였었거든요. 아쉽게 이제 목사님은 3월 8일 아침에 출국을 하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진짜 제가 코티바에 오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의자를 만 개를 빌렸습니다. 만 개를 빌려갔는데 거의 의자들이 다 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형제자매들이 목사님을 모시면서 처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철야 예배를 했었거든요.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밤을 세워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계속 이제 새벽 5시 반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저도 사진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가 코트디부아 교회지요? 교회에서 네, 저희들 땅입니다. 예, 예, 그 넓은 그 밖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사진만 봐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가시면은 많은 또 각 나라에 그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귀하게 맺으신 친분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전에도 목사님이 코트디부아 아비장 그 시장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 아비장 시장님 그리고 조로비 장관님도 이렇게 만나셔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목사님하고 제일 연관이 이제 연결이 많이 되신 분이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아비장 별별의 그 만배 시장님과 조로비 장관님이신데 작년 10월 16일 날 우리 그 아비장 시장님은 코트디부아 국무총리님이 되셨습니다. 아. 이렇게 국무총리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코트디부아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분이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분도 이제 너무 이제 놀랐었거든요. 10월 16일 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이 되고 이제 그게 보도가 됐는데 10월 15일 날 저녁 11시 반쯤 됐는데
이 시장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번에 국무총리가 됐다고, 이렇게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저녁 11시 반에 그렇게 전화 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 임명 보도가 났었는데, 진짜 이 장관님, 이제 그 국무총리님 마음속에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시장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는 이제 시장님이 앞으로 이제 푸티바니 그는 대통령도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이제 몇 번 하셨는데, 네. 진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하시면서 자기는 총리가 될 거라고, 또 코트디바이 시민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분이 총리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이제 총리님이 되시면서 이분 마음속에 목사님을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이제 감사했었고, 이번에 꼭 이제 목사님 오시면 자기 집에 자신의 집에 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쁜 일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만난 그 다음에 그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이 아쉬워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네. 다음에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조로비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년에 그 이제 이동이 될 때 이제 그 이 장관님도 승진을 하셔가지고 부정부패 척결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관님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분이 이분이거든. 왜냐면 이분 장관님들이 이제 나쁜 부정이나 부패 이렇게 연루가 됐으면 이제 다 이제 잡아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보직을 이제 해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뭐 장관님들뿐만 아니고 뭐 밑에 있는 국장님들 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이 조로비 장관님을 이제 가장 이제 무서워하는데, 이분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하고, 이분은 이제 목사님 오실 때마다 자기 자신의 집에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하고, 또 이번에는 목사님 오실 때 호텔비, 목사님이 이제 묵으시는 호텔, 그라시아 사천들이 묵는 호텔, 그 다음에 목사님 차량도 자기 차량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동행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사륜구동차 두 대를 또 이렇게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마음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두 분 마음속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 준비하는 거에서 참 제 마음에 너무 참 감사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또 귀한 직책을 맡아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복음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주위의 분들을 다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방문 후에 또 코트디부아 교회와 또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이 정도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또 용기와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변화도 이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제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좀 큰 변화가 있다면, 먼저 이렇게 CLF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제 말씀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하지만, 또 저희들 교회하고 자기들 교회가 너무 다른 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자기 성도들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저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도 막 이제 뭐 경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목사님 매년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분들 마음속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굳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목사님들,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둥비아라는 목사님은 이번에 박 목사님 오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시면서 헌금을 한 12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예.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오시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대고 싶고, 그라시아 합천금이 쓰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아무 어림없이 편하게, 계셨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큰 물질을 저한테 이제 주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 이제 저희 성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씩 이제 큰 목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거든요. 예, 목사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금가하고 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박 목사님이 이제 저를 다시 이제 코트디바에 보내실 때 전국에 모든 코트디바에 있는 전국에 교회가 생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지도를 펴보니까 코트디바 지도를 펴보니까 한 도시가 한 2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생기면 도시가 거의 이제 이렇게 덮여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 조 목사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정을 나눴는데, 저희들 사역자님들이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진짜 도시 도시마다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방문을 해서 집회를 하고, 하여튼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마음을 합치면서, 이번에 또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사역자들도 파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한 90개 가까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90명이 이제 가까운 이제 거의 90개 교회니까 90명이 이제 목사들, 95명의 목사들이 코트디바에서 이제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예. 목사님이 48년 전에 선교학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 87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48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전도자를 세우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가서 목사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선교학교를 시작을 하고 또 훈련을 시켜서 각 도시 각처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코트디바에 200개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리고 90명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코트디바가 복음으로 이렇게 뒤덮을 생각하니까 소망의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오래전에 이제 갔거든요. 아마 초창기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도 상당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근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더 많겠죠. 각 분야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소식도 잠깐만 좀 형제 자매들 소식 한번 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그때, 고 목사님께서 집회해 주셨을 때, 그때, 연극영화과 교수님이 그때 교회에 있었고, 집회하셨을 때, 그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또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학생들이 다 교수님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때 목사님 오셔서, 그 집회하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열몇 명 정도가 다 이제 사역자가 되고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집회 이후로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네. 지금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이제 케냐나 다른 나라처럼 이제 방송국을 하려고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 연공의학과 교수님들이 많고 또 학생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일단 영화도 만들고 싶어하고 또 박목사님하고 연관된 어떤 말씀하고 연관된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도 만들려고 하는 하여튼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제 끼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연극 동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여튼 이제 영화 쪽으로도 이렇게 진출하면서 영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네요. 앞으로 또 많은 코트디부아에서 복음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마음을 통해 선교사님에게 주실 텐데 그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박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요나단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모든 군사들이 흩어지고 블레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뭐 전혀 일하는 게안 보이는데 근데 요나단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그 조그만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나아간다고 하시더라고. 그 조그만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고 행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예, 진짜 제 마음에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잃었을 때도 내 생각이 잡혀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교제해 주셔가지고 일하시다 주님이 일하시다 하노라 그 조그만 믿음이 100% 믿음도 아니고 그 조그만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종이 심어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았고 네,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일하실까 하노라는 그 마음만 가지면 절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일하실까 하노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일어나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사님 오시고,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같이 이제 살자들과 나누고, 목사님, 그 힌자들과 나누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참큰 땅을 주셨는데, 거의 16,000평, 17,000평 정도 되는 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다가 이제 저번에 이제 권혜천 지사님 오셔서 설계도 주셨거든요. 병원이나 학교나 IF 센터나 진짜 아름다운 이곳을 아름답게 그 그림 속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이제 꾸며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그림처럼, 이 설계도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먼저 IF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짓고, 이 일들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일하실까 하노라, 그 마음, 조그만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저희들이 뭐 많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게 준비된 것도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진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나 이전에 뭐 사자나 공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할수 있었겠나.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짓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마음만 있으니까, 사자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고, 곤물 향해서도 나갈 수가 있고, 진짜 골리앗을 향해서도 나갈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분명히 도우시겠다는, 또 나중에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생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연화된 마음속에 그 마음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붙이셨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불의산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앞으로 이 근무를 짓는 일이나 또 200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2025년도에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는 일들이나 이 모든 일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이번에 목사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아, 예. 너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 전해질 코트디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저들이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예. 또 사모님 옆에 안 계십니까? 사모님 안 계시죠? 예. 예, 지금 철학기도 나가지고. 예, 예, 예. 아, 모두 수고하시는데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라는 믿음 위에서 탄탄하고 또 왕성하게 자라가는 코트디부아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번 코트디부아르 선교 방문은 계획이 전혀 없었던 라이베리아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루어지면서 서아프리카의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더 큰 진보를 기대하게 됩니다. CLF는 누군가가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 휴스턴 CLF에서 박영국 CLF 총재의 환영사를 대신했던 간증이었습니다. 2주간의 북중미 선교 방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ll be right back.